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주제곡, 그 주제곡은 뭐냐면 역대기의 주제곡입니다. 역대기의 주제곡. 역대기에 흐르는 심포니가 있다면 그 가운데 주제 음악이 있는 거죠. 신세계 교향곡의 주제곡은 뭐죠? 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거죠. 맞잖아요. 베트벤 교향곡 9번 합창의 주제곡은 뭐죠?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예, 사장에. 예, 그 음악이 나오면 그 앞에 좀 지루했던 사람도 내가 하는 거다. 주제 음악이 쫙 나오면. 그래서 그 드라마에도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 이렇게 나올 때 테마곡이 또 주제가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젖어드는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포니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심포니.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주제곡들이 그 테마 음악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역대기를 여러분이 큐티를 계속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이 말씀에 분명히 만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드는 심포니, 큰 주제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약속의 땅,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심포니에 이제 그 중에 하나의 테마 음악이 있다면 역대기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아사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역대기 14장에 이제 왕이 아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죠. 아사. 예, 그렇습니다. 이 아사는 이제 다윗의 대를 이어가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열지파는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고 르호보암이 이를 진압하고 그 반란과 반역을 맞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고 막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이 반역을 일으키도록 반역의 마음을 주었다. 그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화법이죠. 하나님의 그 federal headship,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악을 만들어서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악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주권 아래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이란 하나님의 선에 대한 반대급부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윤곽이 나타날 때 그 윤곽 바깥에 있는 것이 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나타낼 때 그 선하심의 반대편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악을 통해서 선을 만들어가는, 악화를 통해서 양화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국을 분열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의 수렴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찾고 찾으셔서 집요하게 그 은혜가 우리들의 모든 완악함과 그리고 우리들의 자격 없음과 또 우리들의 그 죄인됨을 다 뚫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서 그 은혜가 수렴해내서 우리를 마침내 찾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야만은,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새끼손가락을 체결하고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나님의 그랜드 플랜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 하나님은 탄핵당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멸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게 고소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해요? 예, 그런 것은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불신앙을 가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보라 그러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에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예, 서푼짜리 인생 같은 다윗과 이새의 아들, 여덟 번째 아들 버림받은 것과 같은 존재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약속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뿌리가 나타나게 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지파가 그것을 볼모로 삼고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고 그리고 그 길을 막으려고요. 그래서 떼어내는 거예요. 떼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반역의 마음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예. 죄가 가지고 있는 내장된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떼어내시는 거예요. 떼어내시는 거예요. 마치 과수원지기가 원해를 하는 사람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가지치기를. 그렇죠? 예. 가지치기를. 가지치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부수고 깨트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물감 아까워하지 않아요. 잘못되면 다시 싹 밀고 다시 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멀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어두시는 거, 여러분 그것을 아까워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한사코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하늘을 버리고 우리까지 오셔서 그렇게 찾고 찾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면서 또 나를 버리기도 하세요? 그러기도 하십니다.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기도 하시다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수련회하는데 어떤 분이 저하고, 어떤 청년이었군요, 얘기하면서, 아, 그 예수님 만난 거를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영접하고, 그러나 복음을 더 알고 복음 안에 온전하게 내가 서게 되는 거, 이건 두 번째 만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 그렇군요, 저도 두 번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 만나는 걸 사모한대요. 그래서 세 번은 없을 거예요. 왜요? 두 번이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에 충분한데 그걸 알고도 또 떠나는 것은 글쎄요,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울 거라고. 예, 독일말로 슐라우해져가지고.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뭔가 밀당을 하면서 쉬려고 해져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순전하게 따르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제가 하나님을 마치 기만하면서 따르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두 번째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충분히 교화를 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성경에 대해서 더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더 깊이 알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깊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왜 이렇게 하지? 열왕기에서 얘기한 것과 역대기에서 나타난 것은 왜 조금 다르지? 참나. 한 사람을 갖고 얘기해 보세요. 예, 저기서 살 때와 여기서 살 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예요? 감옥에 보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가족을. 50대와 60대가 달라요. 예? 어릴 때 하나님처럼 여겼던 우리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호적에서 지울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죠. 신학교에 가서 제가 길을 잃었던 게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가위질을 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기에서는 이렇고 저기에서는 저렇고 왜 여기에서는 다르고 여기에서는 다른가? 예. 저는 성경을 이제 그렇게 보지 않기로 했어요. 보지 않기로.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정도만. 그래서 오늘도 묵상집 팀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뭐 이런 문제나 차이나 이런 걸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모른다 하세요. 예. 우리 목사님도 모른다 했어요. 그럼 난 신앙생활 못하는데 그럼 별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모르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내가 보고 싶은 최초의 여자 의사 박에스더도 우리가 볼 거고요. 내가 바보 의사 안수연도 볼 거고요. 볼 수 있다면. 예? 믿음의 사람들 보고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지각을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다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미안하지만. 저도 잘 몰라요. 이제 몇 년 더 지나면 임마누엘 뜻도 제가 잊어버릴지 몰라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시다? 여호와가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뭐 그 중에 하나겠지, 그죠? 예, 그것도 잊어버릴지 몰라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옛날에 그렇게 명민하고 훌륭하고 좋았던 성도들, 장로님들 나중에 요양원에 가셔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니까 아 장로님 안녕하세요. 저 이창규 목사예요. 그때 전도사였는데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 안 나죠. 예? 예, 저는 그때 그 장로님이 운전하는 차 타고 대구에서 버머로타리 이렇게 돌고 했던 거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얘기하고 갔던 생각이 나요. 신영태 장로님이라고 계명대 대학원장 하셨고 그랬던 장로님이고 너무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유학파시고 똑똑하고 다 그리고 성품도 너무 좋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요양원에서 만났는데 그냥 여전히 좋으세요. 근데 약간 착한 치매. 근데 제가 반갑게 인사했더니 잘 부르세요. 또 몇 년 전에 한국에 제가 마지막으로 다니던 교회 신덕교회 거기 이진구 장로님 그때 유행하던 노래 중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진구 그래서 이 친구 근데 동아지학 이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 부인이 이제 정현호 권사가 예수 믿고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안 믿고 못 믿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그 부인 정현호 권사가 그 신유집회에 가가지고 이 아주 만성 편도선염이었는데요 현신의 권사한테 안수를 받고 싹 나왔어요 났는데 이 편도선이 완전히 확 폐였대요 이렇게 수술한 것처럼 싹 폐가지고 나왔어요 그분이 동아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무사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안 믿을 수가 없더군요.
그건 이제 신앙 체험일 뿐이지만, 그리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회사에 출근하면서 두 시간 일찍 가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면, 옛날에 왜 영어 공부할 때 그 가난한 시절에 무식한 영어 공부, 콘사이스 영어 사전 이렇게 한 장씩 찢어가지고 외우고 이렇게 최행자는 그런 거 모르세요? 공부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네.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전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사전, 두꺼운 에센스, 뭐 동화 사전 이런 거 말고 조그만 사전 있었거든요. 어휘가 뭐 2만 8천 개, 뭐 몇 만 개 그런 거. 그 정도는 외워야 된다고 우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좀 하는 사람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 한 장씩 찢어가지고 외워먹었는데, 그 이진구 장로는 성경책을 한 장씩 찢어가지고 입에 먹었대요. 예,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진실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고등부 교사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을 시켜놓으니까 뭐 잠깐 하고 떡볶이 먹으러 가고 다 놀러 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학생들은 나중에 다 교회 떨어졌더라고요, 얘기 들으니까. 근데 그 정신 차려 이진구 장로님은 학생들하고 한 시간 정도 공과를 해요. 예. 그 나이도 들지 재미도 하나도 없지 되게 진지하지. 그래가지고 다 떨어질 것 같은데 거기서 있던 사람들이 다 신앙 남아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갔더니 치매시더라고요. 근데도 역시 또 착한 치매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아이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 얼굴이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와서 지금 약간 치매라고. 예, 그러시더라고.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어요. 근데 그 다음날 집회를 하고 나가는데 나가면서 저한테 오더니 그래요. 아마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알 것 같네요.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저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 못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봐라 그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는 말씀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세요. 그래야지 이것이 왜 이럴까 저럴까 그러다가 길을 잃으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리고 그를 버리면 그가 영원히 너를 버리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욥기의 주제곡이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말씀이었어요. 그게 안 넘겨져요? 여기서 넘길까요? 네, 욥기 28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면서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를 찾으라.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합니다.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그런 신앙적인 유산을 따라서 성전 건축, 궁궐 건축을 마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다음 해주세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죠.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들으리라. 그리고 그 중개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심지어는 중개소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서 전파를 중계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도 내가 듣겠다고 얘기해요. 성전 아니면 안 돼요? 예, 하나님 편에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전은 거기다가 내 이름을 두는 곳이에요. 내 이름을 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을 두는 곳, 그곳에다가 기도하면 그곳에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대로 금향로에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접수해서 들으신다. 그죠? 예. 우체국에 가면 편지들을 모아가지고 보내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기도 제목, 기도의 소원 모을 때 뭐 그런 거 유치하고 부끄럽고 하나님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써야지 듣나? 예. 그런 분은 똑똑한 것 같으나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모아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고 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내 이름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내 얼굴을 찾으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은 너희들에게 세상의 전염병과 재앙과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환난을 당할 때 너희들이 사실은 나와의 약속을 버리고 자기의 길로 가기 때문인데 그들은 누구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란 누구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태광거소, 그렇죠? 예,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거룩한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생명을 구원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산 사람들. 그 다음 9절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는 말은 에얼루이젠입니다. 내가 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러나 선하신 생명의 주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나의 사람이라고 인정될 거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사르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게 하겠다고 얘기해 주신 게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제발 권세를 좀 가지고 사세요. 일생 동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지 모르겠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 그러고 살지 좀 마세요.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선포하고 불을 켜서 스탠드 위에다 올려놓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몸이 아파 의사 앞에 가도 그때 가면 또 몸이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 거 부끄러워하겠어요? 여러분이 수명보다 좀 일찍 하나님께 부르심 받으면 믿음을 또 부인하고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예, 교회 한두 번 옮겼다고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고 또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아니요.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러 찾아가실 만한 사람입니다. 빈드레라도 야곱처럼 말이죠. 무화과나무 아래라도 예수님이 만났던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너 혼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주님이 말씀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찾아가셨다는 얘기잖아요. 풀무불 속이라도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사자굴에라도 다니엘처럼, 그리고 바다끝과 음부의 자리라도 시편 139편 다윗의 이야기처럼 주님께서는 찾아간 사람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찾으러 오신 성육가신 예수님,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사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죠.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것은 우리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예배하고 칭찬하고 찬미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의 모든 다른 것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배를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예배 드리는 게 귀찮아요. 싫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핑계를 대요. 여러분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유일한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다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신명기의 테마음악이라면 역대기의 테마음악은 하나님을 찾으라.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8절 거기 비춰주세요. 거기에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했나이다. 아멘. 제가 복음을 회복할 때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저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게 서럽고 애통하고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몰라요.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게 제 마음에 얼마나 와서 부딪힌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실증을 내요? 그래놓고? 네?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뭐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래요? 예배 시간이 좀 길으니까 아 피곤하고 너무 힘들죠? 라고 말해요? 예?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길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 큐티하는데 뭐 조금 이렇다고 본문이 이렇다고 이 말씀이 모르겠어요. 나는 뭐 그래요? 그렇게 싫어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인터넷 안 된다고 자식에게 전화하고 연락하는 게 힘들어요? 어떻게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지자 아사랴가 이 아사왕에게 가서 아사왕은 말씀드린 대로 네 명의 개혁적인 왕,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운동을 했던 네 명의 왕이에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네 사람의 이름은 유다왕 20명의 이름 중에서 예,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사는 산당을 허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그런 신명기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의 영향이, 양약이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때로는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돌아서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로울 리는 없어요. 저는 아직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가정법이 아니고 설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불이익이나 해로움을 당해도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말씀 지키다 실제로 불이익 당하고 험한 일 당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그러면 험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미리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쓰지 않는다고요. 그런데도 설사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멀어지지 않겠습니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에게 두시고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손바닥에다가 그의 이름을 새겨놓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 그러면 찾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 자신을 싫어한다. 어떻게 느낌이 와요? 느낌이 분명히 오죠. 같이 있는 거 싫어하죠. 이렇게 오다가 저쪽으로 가죠. 예? 자리 비었는데도 다른 데서 자리 찾죠.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귀찮아하는 거예요. 자꾸 귀찮아해. 예? 자식이 부모를 이제 귀찮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 귀찮아요. 자꾸 같이 안 해준 거예요. 그럼 자식이라도요, 마음이 멀어져요. 가족이라도 마음이 멀어져요.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부끄러워. 같이 있는 걸 부끄러워해요. 제가 여러분 목회자인데 저만치간에 저쪽에서 보다가 저쪽 골목으로 이렇게 가요. 피해가지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는 거죠. 만나는 거 꺼리고 부끄러워하는 거.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 외면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 선지자 아사랴가 얘기해 주면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어느새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역대하 15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이 더 이상 없어요. 예배에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요, 모든 것이 사사기에 보니까 간접화법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언어가 다 간접화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얘기는 뭐예요? 엄마, 배고파. 직접적인 얘기예요. 예? 그런데 뭐 가을바람 소설하니 예, 건강하시며 문제는 없으신가요? 뭐 부르면 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사실은요, 간접화법이죠. 직접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 찬성과 영광을 받으시고, 근데 뭐 달라는 얘기도 없고 구하는 것도 없고 뭣도 없이 그냥 수사만 자꾸 늘어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의 간접화법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없고요, 구원자 하나님께 SOS를 치지도 않고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뭔가 함께 해보자는 얘기도 없고요, 전부 다 변죽을 울리는 얘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밖에 잠수교가 보여요. 어쩌라고? 그래서 가을이라고요, 그냥. 그래서 어쩌라고? 아, 그렇다는 거예요. 가을이니까 좋다고요. 하나님 안 좋으세요? 너는 뭐를 원하니? 뭐 특별하게 원하는 건 없어요.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그럼 네가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으시나요? 성실하고 열심히고 진실하게 자기를 하는 사람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아닌데? 그죠? 네.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럼 뭐라 그래요? 뭐 억만금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부끄러워서. 그럼 뭐 할 건데? 그냥 삶의 평안과 될 수 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찍 끝나거나 뭐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범신론이에요? 하나님을 찾기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모든 것이 간접화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직접화법으로 하세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랫동안 쿠션 돌리는데 익숙해져가지고 예? 하나님 그렇게 믿도록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세요라고 해버리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그죠? 차라리 이해인 수녀 시를 읽으세요. 그게 조금 감동적이야. 그렇지 않고 직접 화법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내 마음 아시죠? 그런 얘기.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북한에서 온 선생님처럼 하나님 돈 주세요. 그렇게라도 얘기하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선생님에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거예요. 당장 돈이 필요한데 어렵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그게 하나님 저 왜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거는 나빠요. 하나님에게 할 얘기가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 돈 주세요. 그랬더니 돈 주셨대잖아요.
아는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이 해가지고 돈 주셨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뭐 그런 거 기복신앙이에요? 번영의 신앙이에요? 아니죠. 직접 화법의 신앙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찾지 않으면 내가 너를 먼저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찾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직접 화법으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바라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제주도 갔다 그 협재 해수욕장에서 조금 가지 나면 해병대 그 훈련하는 그 바닷가에서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 살았거든요. 그 훈련하는 데라 이게 모래사장이 이렇게 완만하지가 않고요. 갑자기 팍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키가 확 넘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돌아.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가 제가 개연밖에 못하는데 죽을 뻔 알았어요. 가지고 물을 꼴깍꼴깍 먹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잠깐 보니까 바닷가에 두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 살려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점잖아가지고. 그리고 그런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남에게 신세 지지 마라. 예, 가훈에 출전해가지고 살려달라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근데 물을 세 번 먹고 나오니까 옛날에 들었던 생각이 나요. 물 세 번 먹으면 죽는다. 예. 세 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개염으로 버티면서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그 사람이 싹 숨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밑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발이 이제 찢어지면서 바위가 이렇게 날카로운 바위도 있잖아. 나중에 보니까 찢어졌어요. 발바닥이. 근데 그런 바위가 있어가지고 그걸 딛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물을 한참 마셔서 이렇게 배불렀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살려달라 소리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살려달라는 소리도 연습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처음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주 다급할 때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기도가 막혔으면 살려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리던 성도들 볼 뻔 알았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에게 SOS를 치는 것,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살려달라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을요?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저를요? 그러면 이 사람아 얘기를 하려지. 하나님 나를 구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든지 하나님 이 병에서 나를 구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아냐고, 누가 아냐고, 그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가는 역대기를 두고 흐릅니다. 아사왕은 처음에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죠. 긍정적인 약속은 그의 초기에 해당되었는데 후기에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속화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탄식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의 비둘기와 양과 그리고 그 환전하는 모든 상들을 뒤집어 엎으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정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제자들은 시편, 다윗의 시편을 생각났다 그랬습니다. 69편 그 9절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삼키는 불, consuming fire라고 그랬어요. 이 consum, 이 불타다, 그건 뭔가 격정의 열정에 사로잡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로잡히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로잡히는 열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그런 열심으로 그 열심이 나를 태우는 마치 그런 불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그에게 평안을 주었고요. 형통함을 주었고 전쟁의 승리를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그에게 지혜와 평안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부귀를 주셨는데 그 부귀는 백성들의 세금을 걷고 짜서 고열을 짜서 자기들끼리 결국은 그 안에서 없애는 그런 부가 아니었고요. 다시스에서 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중해의 해상무역을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와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열왕들이 그를 만나고 싶어서 자진해서 조공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래서 솔로몬과 함께 그 백성들이 모두 다 부를 같이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우리의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